그 그레이스 한인교회 창립 예배를 실황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그렇고요. 생명의 역사들이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리에 가서 축사할 기회가 더러
묵상하고 생각해서 선택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케도니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땅은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닙니다. 당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당장 바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아시아에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워놓았던 그 땅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리스 땅은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카, 에베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들의 영혼의 외침은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준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05장 하면 모든 시간에 선택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케도니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땅은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닙니다. 당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당장 바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아시아에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워놓았던 그 땅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리스 땅은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카, 에베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들의 영혼의 외침은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준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505장